자, 광대근이에요. 광대근은 요 국악에서 협골근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대광대근.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하고 외곽 사이에 가운데서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소광대근입니다. 옆으로는 소근이 있고요. 예, 아래는 이제 국악하재근이 있습니다. 위에 볼근이 있고요. 예, 그 다음에 여기 입둘레근. 이렇게. 얼굴엔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. 페이셜 마사지를 할때 밖에서도 하지만 안쪽에 펠펫이 안 되는 근육들도 감안을 하면 이왕이면 구강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마사지하는 게 훨씬 좋아요. 자, 입을 벌려 보시고요. 오케이. 가볍게 닫아 보세요. 예. 자, 이 상태에서 광대에서 국악 방향으로 하면 대광대근. 네, 그다음에 요 가운데로 상순 쪽으로 가면 소광대근. 입 위주로 하면은 입둘레근. 네. 여기서 뭐 다른 거 근육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. 중지하고 검지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이 넣어서 같이 이렇게 앞뒤에서 패트리 사지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넓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요. 자, 밖에서만 페이셜 마사지 하는 것보다 앞뒤에서 이렇게 클립한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. 예, 그리고 받는 사람도 좀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은 결과가 좋으니까 얼굴이 시원하고 눈도 맑고 귀도 청명해지고 안면 근육도 이완이 잘된 느낌이 들고 이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또 입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자체에 또 이렇게 불쾌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여기에 효과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해도 싫으면 싫은 거죠, 그렇죠? 예,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. 그런 사람은 이제 바깥쪽에서만 해주시면 되고, 예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효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. 원래 이제 구강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은 이 악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이었어요. 예, 근데 이제 악관절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왕 손에 넣었으니까 얼굴 전면을 따라서 두루두루 해주시면 됩니다. 특히 광대근은 광대하고 하악 사이에 오목한 부위 있지 않습니까? 이 공간을 다 채우고 있고 눈둘레하고 입둘레의 그 조화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함몰되지 않도록 늘 마사지를 해줘서 혈액과 림프순환을 해주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얼굴도 환해지고 밝아지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함몰되는 것도 좀 저기 할수 있어서 노화를 좀 방지하는 차원도 됩니다. 물론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겠죠. 예, 구강 안으로 손을 넣지 않더라도 얼굴은 항상 이렇게 마사지를 좀 많이 해주실 필요는 있어요.